안녕하세요. 심지원 프로입니다. 오늘은 웨지샷 하실 때 그린 주변에서 거리감 잘못 맞추겠다 하시는 분들이 보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. 일단 스윙 크기별로 좀 저는 알려드리는 편이기도 하지만 나가서 공 치시거나 연습장에서 공 치실 때 보면은 스윙 크기를 매번 똑같이 하세요. 예를 들자면 10m, 20m 샷, 30m 샷. 이런 식으로 스윙 크기가 똑같고, 거기서 이제 컨택 때리는 힘 조절로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거리 조절도 잘안 되시고, 컨택도 안 좋은 편이에요. 그런 분들한테 좋은 점은 뭐냐면, 몸통 스윙인데요. 그러니까 이제 몸통 스윙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, 제가 스틱 하나를 가져올게요. 이 방법은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, 그립이랑 같이 스틱이랑 잡으시고,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. 그립이랑 스틱이랑 같이 잡고, 어드레스 하셨을 때, 이렇게 내몸 앞에 있으셔야 되고요. 요 상태로 스윙을 하면 되는 건데, 여기서 이제 세게 강도로 치거나 팔로 치는 분들은 이 스틱이 내 몸을 때리게 되죠.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치면은 내 몸도 때리고, 생크도 나고, 몸도 덤비고,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데요. 팔은 웬만하면 쓰지 않고요. 몸통이 돌면서 체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, 또 그걸로 이제 다시 스윙 크기별로 기준점을 삼아서 연습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.